물론 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 그립부터 잘 잡으셔야 내가 뭔가 이제 백 쪽에서 이런 공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넓은 면에 이 옆쪽 이 모서리 쪽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아 그럼 나는 두 번째 그립을 잡아야 돼? 이 세 번째 그립을 잡아야 돼? 어 확실히 임팩트 감이 좋아요. 임팩트 감이 좋습니다. 아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 참 쌀쌀해지죠? 네, 낙엽잎도 많이 떨어지고 이 날씨만 쌀쌀해지면 되는데 이 감기도 유행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많이 막혔는데 이 코감기에 이 비염까지 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죽겠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조금 제 목소리가 좀 맹맹한 소리가 많이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백핸드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백핸드 그립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엄지를 받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 백핸드 잡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엄지를 조금 다르게 잡아줘야 이 각도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동작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힘을 받아서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엄지를 자유자재로 좀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백핸드 그립을 한번 이렇게 잡아놓으면 한번 잡아놓은 그립으로 이 모든 백핸드의 스트로크를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백핸드 그립을 잡아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아용 TV. 자 우선 제가 이 백핸드 그립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잡는 그립인데 이 엄지를 이 라켓 보시면 이 엄지 있죠? 이 엄지를 이 넓은 면, 이 라켓의 넓은 면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 방법이요. 전체적으로 잡았죠. 자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라켓 넓은 면 우리 넓은 면 다들 아시죠? 이렇게 라켓을 세워놨을 때 이 날 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얇은 면이고 이 옆쪽 이 라켓 면으로 따라 내려오면 이게 넓은 면이에요. 이 넓은 면에 엄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립 이런 그립이 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간 엄지가 이 넓은 면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쓰는 그립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두 번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라켓 면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면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넓은 면에 이렇게 사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넓은 면에 이 옆쪽에 보면 이 날이 있어요. 날 넓은 면에 이 나무가 이렇게 모서리 진 부분 이 모서리 지게 이렇게 날 쪽이 있는데 이 날 쪽을 잡는 이런 그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핸드 잡는 그립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이 넓은 면 이렇게 받쳐주는 그립. 자, 두 번째, 이렇게 사선으로 엄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면을 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엄지의 측면 쪽 있죠? 이 엄지의 측면 쪽, 이 엄지의 측면 쪽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립.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 날 쪽을 잡아주는 이런 그립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백핸드 그립이 게임 상황에서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이 공을 타구해 줘야 되는 그립들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백핸드 레슨 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 이 그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해를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그렇게 상황에 맞는 그립을 사용해서 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엄지를 넓게 넓은 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그립 아까 이 그립이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받쳐주는 그립 첫 번째 이 그립은 어느 때 많이 사용할까요? 어떤 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자 이렇게 엄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치는 그립 자 이 그립은 보통 이 몸쪽 앞쪽 정면에 오는 공에 대해서 공을 타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몸쪽으로 날아오는 드라이브 그죠? 우리 정면에 이렇게 오는 공들 있잖아요. 복식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오는 공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백핸드로 드라이브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내 몸쪽 이 중심에서 이 가까운 쪽으로 붙는 공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비 타구를 할 때 그런 때 이 그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몸쪽 드라이브 탕 그죠?
이렇게 몸쪽으로 오는 드라이브. 자, 이렇게 몸쪽 드라이브. 아니면 이렇게 몸쪽 수비.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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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몸쪽 수비를 할 때 이 엄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립을 사용한다. 그럼 왜 이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그립은 이 몸쪽 공을 칠 때 이렇게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이 우리가 몸쪽으로 왔을 때는 이 엄지를 정확하게 받쳐줘야 힘을 충분히 전달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2번 이렇게 사선으로 잡는 그립을 만약 엄지를 받쳤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손목이 많이 고정이 안 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손목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을 치는데 이렇게 힘이 아무래도 실리지 않는. 엄지를 이렇게 딱 받쳐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지를 전체적으로 받쳤을 때는 이 손목이 고정이 되면서 공을 힘있게 타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엄지를 사선으로 풀어놓으면 이 손목의 범위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이 손목이 자꾸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공을 힘있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엄지를 받치겠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받치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이게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대부분이 이 몸쪽 공을 칠 때 엄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파지를 못하신 분들이 이런 식의 공을 칩니다. 특히 이제 포핸드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핸드 공 치다가 백핸드 왔는데 엄지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치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흘려치게 되죠. 그래서 이 몸쪽 공은 엄지를 정확하게 받쳐준 상태, 전체적인 엄지를 받친 상태에서 공을 딱 때려줘야 이 손목이 안정감 있게 좀 잡힌 느낌이 들고 그 상태에서 힘 있는 타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몸쪽으로 올 때 이 아까 전에 세 번째 그립 있죠? 이렇게 이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립. 이 그립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넓은 면을 받칠 때보다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몸쪽 공을 칠 때는 이 전체적인 면에 정확히 엄지를 파지해서 받쳐주는 그립을 사용한다. 와용 TV. 두 번째, 엄지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받치는 그립. 첫 번째는 요거였고, 엄지를 전체적으로.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사선으로 받치는 그립이었어요. 자, 이 백핸드 그립은 어느 때 사용을 할까요? 자,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손목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엄지가 정확히 받쳤을 때는 이 관절 자체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몸쪽 공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엄지를 이렇게 살짝 풀어놓으니까 이 손목이 많이 써져서 이 몸쪽 공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 자 그래서 이 엄지를 약간 사선으로 받쳐놓은 그립은 이 내 몸에서 이 벗어난 공들 혹은 내가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때에 이 엄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받쳐놓는 백핸드 그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몸쪽을 이렇게 이게 치다가 공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밖으로 빠졌어. 이쪽 밖으로 빠졌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 공을 누르기 위해서는 손목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 눌러줄 때 혹은 내가 대각으로 꺾든지 뭐 어떤 이 손목의 범위를 사용해서 내가 각도를 만들어야 될 때는 지금 이 그립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손목으로 각도를 사용해서 많이 눌러야 될 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딱 줘서 뭔가 이제 지금 손목을 어떻게 해요? 누르는 그립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백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크로스. 자 조금 더 잘 보이게 뒤에서 찍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는 공들 손목을 사용해야죠. 이렇게 누르는 공들 어때요? 이게 손목을 사용해서 눌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만들려면 대각으로 칠 때도 이렇게 자 손목을 어느 정도 이 각도를 만들어서 그죠? 써줘야지 그죠? 이렇게 커트도 그렇고 그죠? 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야 되는 이 기술을 쓸 때는 이 엄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받쳐줘야 이 손목의 이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받쳐주는 그립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번 그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친 그립으로 내가 뭔가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해보면 아십니다. 여기서 이 물론 이제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쳤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각으로 튼다 아니면 내가 각도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 엄지를 전체로 받쳤을 때는 이 관절 자체가 벌써 다 고정이 돼버려요. 아까 전에 이 몸쪽 공 칠 때 손목이 좀 고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이 손목이 고정이 돼버리면 여기서 각도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을 꺾기가 어렵죠. 대각으로 틀라 그래도 이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 대각으로 이게 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손목이 전혀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이 측면으로 날아오는 공들 혹은 내가 어떤 이 손목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립을 이렇게 사선으로 받쳐주는 그립으로 바꿔서 공을 이렇게 해서 쳐줘야 이런 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뭔가 이제 백쪽에서 이런 공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립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 그립부터 잘 잡으셔야 어떤 기술을 내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와용 TV.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립이죠. 이 그립의 이 날쪽,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면, 이 넓은 면의 이 옆쪽, 이 모서리 쪽을 잡는 그립이에요. 자,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옆쪽 측면이라든지 이 어떤 각도 기술을 만들 때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약간 선수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측면 공이라든지 이 백쪽으로 밀린 공에 대해서 셔틀콕을 컨트롤할 때 이렇게 날 쪽을 잡으시는 이 선수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이렇게 사선으로 잡는 그립. 이 두 가지 그립이 이 각도를 만드는 기술을 쓸 때 많이 사용되는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립의 공통점은 이 손목의 각도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쳤을 때는 이 관절이 고정이 돼서 이 그립이 나가기가 힘든데 이 측면으로 빼버리면 이 손목이 좀 잘 돌거든요. 엄지를 이 넓은 면이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빼놓으면 이 손목이 잘 돌아요. 생각보다 잘 돕니다. 그래서 이 그립도 두 번째 그립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 빠진 공 아니면 후위에서 이렇게 치는 그런 공을 타고 할 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아, 그럼 나는 두 번째 그립을 잡아야 돼? 이 세 번째 그립을 잡아야 돼? 이 혼동이 오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그립을 선택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선수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는데 선수들마다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그립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이 현장에 계신 코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이 날 쪽을 잡는 그립을 한번 잡고서 공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날 쪽을 지금 잡고 제가 대각 스트로크를 해봤고요. 제가 컨트롤 이렇게 손목을 써서 해봤는데 그렇죠. 전혀 이렇게 뭐 컨트롤해서 공을 쓰는데 손목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날 쪽을 잡아줘도 어려움 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날 쪽을 잡았어요. 이게 넓은 면이 아니고 이 바깥쪽 잡았습니다. 이 그립으로 자, 백핸드 클리어. 그죠? 자, 펠리기 백핸드 클리어 되죠? 이 손목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도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뭐 드롭샷이라든지 자, 이렇게 드롭샷. 그죠? 뭐 이렇게 반대 대각 드롭샷. 자, 이렇게 클리어도 되고 대각 드롭샷도 되고 자, 나를 잡아도 이렇게 기술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그립이 이렇게 바깥쪽을 잡아도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느낌은 충분히 다 두 그립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느낀 결과는 좀 그래요. 이 동호인분들이 좀 사용할 때 어떤 그립이 더 편할까?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해보면 보통 우리가 엄지를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받추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받추고 있다가 이 측면으로 왔을 때 이거를 빼고서 다시 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몸쪽 공을 이렇게 치고 있다가 이 바깥쪽으로 빠졌을 때 이 엄지를 빨리 빼가지고 이렇게 치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동호인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엄지를 전체적으로 몸쪽은 이렇게 받치면서 치다가 바깥쪽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엄지를 그냥 사선으로 놓고 치는 그립이 조금 더 동인분들한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엄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은 받치잖아요. 사선으로 빠지면 그냥 이렇게 그죠? 사선으로 이게 받쳐서 치는 그립.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그립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하이클리어 밀렸을 때 그러니까 밀려서 이제 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측면을 이렇게 쳐주는 공하고
이 뒤쪽에 밀린 공, 뒤쪽에 밀린 공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쪽으로 밀렸을 때는 이 엄지를 약간 바깥쪽으로 빼주는 그립.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그립 있죠? 그러니까 백핸드 클리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밀려서 백핸드 클리어 칠 때는 이렇게 바깥쪽 날을 잡고 때리는 그립을 좀 사용하는 게 조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렇게 좀 뜬 공에 대해서는 내가 넘어가면서 이 그립을 좀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돼요. 이 그립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되고. 자, 그러니까 넘어와. 그러면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넘어오니까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땅!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엄지를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헐겁게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엄지를 정확히 파지를 한 상태로 잡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백핸드 클리어 칠 때 안정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서 백핸드 클리어 칠 때보다 이렇게 엄지를 이 측면 날 쪽을 잡고 때리는 느낌이 조금 더 안정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백핸드 클리어를 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핸드 클리어 칠 때, 자, 약간 제가 이게 사선으로 잡고 쳐볼게요. 사선으로. 뭔가 이 사선으로 잡고 칠 때는 엄지가 정확히 받쳐지는 느낌이 좀 안 들다 보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전달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손목이 사용은 되는데 이 힘이 임팩트가 좀 제대로 안 실리는 느낌이 있는데, 얘를 밖으로 빼보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립이죠, 이 날 쪽을 잡고 임팩트를 해보면 확실히 임팩트 감이 좋아요. 임팩트 감이 좋습니다. 확실히 손목도 잘 사용이 되고 임팩트 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약간 이 측면공에 대해서는 그냥 엄지를 사선으로 놓는 그립을 잡아주고, 뒤에 밀렸을 때에만 약간 이 그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3번 그립 빼서 백핸드 클리어라든지 이런 백핸드 드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 때만 이렇게 좀 밖으로 빼주는 게 동호인분들한테는 맞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제가 이게 맞다고 해버리면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와용 TV. 자, 그럼 백핸드 그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몸쪽 공은 이 넓은 면을 잡고 때려주세요. 이 손목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쳐주려면 이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쳐야 된다. 이 측면공, 이 측면, 내 손목을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 이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해야 되는 기술들은 엄지를 사선으로 잡아주세요.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자, 세 번째, 뒤로 이렇게 밀리는 공들, 밀리는 공들에 대해서는 엄지를 사선으로 잡아도 되고, 이렇게 옆쪽, 측면 쪽을 잡아도 되지만, 이 측면, 3번 그립이죠? 3번 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모서리 쪽을 잡아서, 이 클리어라든지 어떤 이 후위, 큰 스윙을 할 때는 이 3번 그립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손목의 각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근데 약간 조금 다른 특징이 있었죠. 2번과 3번 백핸드 그립에서 약간 이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그립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측면공 같은 경우 이런 공은 그냥 엄지를 사선으로 받쳐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공은 3번, 이 모서리를 잡는 공을 이렇게 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저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려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코치님들마다 이 그립 잡는 이 방법이라든지 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백핸드 그립, 상에 맞는 그립으로 잘 잡으셔서 이 백핸드 기술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